정부가 이르면 3분기 중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전시회와 투자 설명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옴더 라인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형 미래도시 건설 프로젝트로 아시아에서 관련 설명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오일머니를 안고 국내 기업들의 실적에 날개가 달릴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시아에서 최초로 네옴시티 관련된 설명회가 개최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주에 관련 언급을 한 것인데요. 네옴시티 관련주들 지난해만 하더라도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또 최근에 좀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다시금 오를 만한 이슈인지 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쌤, 우선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뭐 우선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뭐 3분기 정도 기준에서 네. 네옴시티 프로젝트 전시회와 투자 설명회가 개최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 사우디 규모 친환경 도시 건설 프로젝트 관련해서 작년에도 이슈가 한번 됐었죠. 그래서 이 규모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인 이제 도시 구성은 총 길이가 170km 자급자족형 직선 도시로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총 사업비가 이제 60조 원 추산으로 예상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만 체크했을 때도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최대 규모의 인프라 사업이다라고 또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여기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은 이 네옴시티 안에 이제 핵심 사업인 더 라인 바로 이제 미러시티 건설만 1440조로 추산이 되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규모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기업들이 다 관련된 기업들이 어떻게든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지금 뛰어들었는데 아무래도 올해 이제 수주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또 내용이 많이 나오면서 지금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상승세를 보였고 아무래도 뭐 3분기에 뭐 투자 설명회 이전부터 해서 수주가 이어질 가능성은 열어둬야겠죠. 그래서 수주가 이어진다면 그 규모가 상당히 좀 클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잭팟이 또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기준에서 관련주들 오늘 조금 눌리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더 기간을 두고 멀리 좀 보면서 지금부터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설명회 이후에 지속적으로 들려질 수주를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관심을 둘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들 중에서 좀 선별해서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쨌든 인프라 관련주 좀 집중적으로 보시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긴 한데 네. 제가 이전에도 좀 알고 있었던 뭐 섹터고 종목들이 있긴 한데 오늘 종목을 보면서 바로 현대로템 오늘 좋은 흐름을 보고 있는 네. 현대로템도 철도 관련해서 충분히 네옴시티 관련주로 볼 수가 있다라는 내용도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네. 오늘의 뭐 첫 번째 종목 현대로템을 좀 준비를 했는데 아무래도 현대로템 방사한주 관련해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이 기업이 이제 철도 쪽도 그리고 플랜트 쪽도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네옴시티 관련주로 충분히 볼 수가 있는데 이전에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와 이제 네옴시티 관련 철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관련주로 해서 이슈를 좀 받았고 2.5조 원 규모의 이제 고속철 구매 사업 그리고 수소기관차 사업도 함께 이제 개발 및 협력을 계획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충분히 올해 수주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 최근에 이제 K2 전차 1000대 규모의 폴란드 공급 사업이 진행 중이다라는 내용이 또 나오면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이제 공급이 되면서 문제없이 진행된다면은 아무래도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크했을 때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올해 1분기만 전차 수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800% 증가를 하면서 K2 흑표 전차 완제품 해외 납품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기저효과 영향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했을 때 현대로템 전체적으로 한번 양호한 종목이고 이런 부분을 기준해서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기업으로는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현대 로템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방산주로 유명하지만 어쨌든 사업 중에 철도 사업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서는 SRT와 1조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그러한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유의미한 지금 상승력을 내뿜고 있는데요. 관련 이슈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 종목도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예, 두 번째 종목도 여러분들이 작년에 들어볼 만한 종목인데 네. 바로 이제 한미 글로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미 글로벌이 국내 최초 건설 사업 관리 전문 회사로 이제 건설 사업 전 분야에 대한 기술 용역 업무 및 수행하는 PM 전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건설 사업 관리 전체적으로 분야에서 활동하는 뭐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등 경영 악화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사업의 매출 증가와 이익 개선을 보여주면서 2021년도 미국이 선정한 세계 12 PMI 업체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만 봤을 때 충분히 기업은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옴시티 프로젝트 중 하나인 이제 네옴 더라인 특별 이제 총괄 프로그램 관리 용역을 21년도에 수주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22년도에는 네옴시티 프로젝트 투자 총괄 책임자를 만나 이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사우디 네옴시티 수준 지원단에도 이제 포함이 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했을 때 상당히 관련주로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최근에는 이제 네옴시티 근로자 이제 숙소 2만 가구에 추가적으로 수주가 완료되면서 1차와 2차의 누적 계약금이 뭐 150억 정도 규모다라고 내용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로젝트인 디리아게이트 사업 이제 관련해서 추가적인 뭐 수주가 기대된다라는 또 내용도 있는데 이 디리아게이트 사업은 이제 총 사업비만 200억 달러 규모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은 뭐 최고급 빌라 그리고 타운하우스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 뭐 리조트 병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발되는 사업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사우디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는 물론 이제 인도네시아의 인니 쪽에 선수도 이전 사업 등이 대규모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여기에서도 이제 수주를 또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는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흐름 기대되면서 실적 또한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한미 글로벌 충분히 관심 갖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기술적 그런 기준에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미 글로벌 오늘 아무래도 주가가 조금 눌리면서 흐름이 조금 좋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뭐 추세가 꺾였다라고는 좀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 있는 가격 내에는 대체적으로 한 33,000원에서 32,000원 이 구간만 이탈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뭐 아직 추세는 끝나지 않았고 아무래도 한미 글로벌은 좀 더 길게 볼 종목이겠죠. 그래서 올해 충분히 수주를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류에서 한번 주목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 글로벌까지 두 번째 기업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 지금 리그 핫이슈 시간을 통해서 시장의 주요 이슈들과 관련 종목들 지금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한 종목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종목 들어본 다음에 여러분들의 계좌에 담긴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시장이 3거래일째 급락을 하면서 시청자분들께서 아무래도 이제는 좀 계좌를 좀 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지 문자 상담 신청이 저조합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고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세 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시간을 통해서 가격 전략이나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문자 상담이 저조할 때 신청을 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요. 이럴 때 종목 고민들 한번 해결해 보시고 가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마지막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뭐 다음 종목도 한미 글로벌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바로 네. 이제 GS 글로벌인데 지금 GS 글로벌 기준에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은 이제 석유화, 철강, 산업재 그리고 최근에는 폐배터리와 이제 태양광 에너지 사업까지 진출을 하면서 충분히 모멘텀은 뭐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텐데 GS 글로벌이 이전에 GS 건설과 22년 11월에 사우디 이제 현지 법인을 통해서 사업에 진출을 했고 여기에 이제 GS 그룹하고 이제 2019년 6월에 사우디 아람코와 에너지 및 이제 투자 분야 협력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됐는데 여기에 이제 사업을 좀 보면은 뭐 석유 및 가스 그리고 석유화학 그리고
에너지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건설, 무역 등 이런 모든 분야의 사업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간다고 이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했을 때 충분히 이제 관련주로에서 수주를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최근에 이제 G7에서 러시아 이제 에너지 수출 금지가 부각이 됐는데 여기 이제 부각된 이유가 석탄 관련해서 GS 에너지와 이제 2017년도에 인도에 BSSR 이제 석탄광 지분을 인수하면서 아무래도 관련주로 해서 지금 부각이 되면서 이 이제 G7의 이제 회의에 따라서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중국의 이제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와 이제 공동 개발한 1톤 전기 트럭이 이번 달 6일에 공식으로 출시가 됐는데 이 부분과 이제 신사업 기준에서 폐배터리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전기차와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를 해서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뭐 실적 기준에서 2020년부터 해서 꾸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올해 또한 충분히 긍정적인 또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종목을 한번 살펴볼 텐데 기술적 흐름 기준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GS 글로벌 기술적 흐름 기준에서 오늘 뭐 좀 강하게 많이 눌리긴 했죠. 하지만 아직까지 뭐 추세가 완벽하게 꺾였다라고는 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GS 글로벌 단기적으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의 저점 기준에서 뭐 3,050원 그리고 2,900원 정도 이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으면 추세는 단기적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제 거래량 기준에서 6,300만 주 정도가 실렸는데 그렇다면은 최소한 6천만 주 정도의 거래량만 수반된다면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는 돌파하는 흐름을 뭐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